네, 안녕하세요. 유넨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작년 5월 9일부터 유넨리의 사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을 올리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로써 이제 거의 딱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에게는 어떤 큰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지도 않고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그 올해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세 번씩 정기적으로 올리는 작업을 어쨌든 중간에 빵꾸 안 내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작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었죠. 한 일주일에 5번씩 이렇게 올렸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딱세번 정도 올리는 게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제 페이스 조절에 말이죠. 작년에 약간 조금 지쳤던 측면도 있고 그런데요. 네, 어쨌든 뭐 저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날이고 그 앞으로도 이제 2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은 The Last Supper, 그 최후의 만찬 섹션, 그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그 앞에서 이제 이게 유월절에 대한 내용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예수를 배신했었던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 심볼리즘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일부 다루고 아마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유다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부터 그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The Passover is the annual passing over of the sun from the southern to the northern hemisphere according to primitive ideas concerning astronomy. 자, 근데 고대 천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이 유월절 Passover 이건 뭔가 건너뛰다, 넘어가다 뭐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천문학적 관점에서 이 Passover가 뭐냐면 매년 태양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 그 현상을 기념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얘기 말씀드렸었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해방시킬 때 이제 마지막 파라오와 협상을 벌이면서 이제 마지막 그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장자들을 죽이는 이집트인들의 파라오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이제 저주가 내려졌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네들의 집에 그 양의 피를 이렇게 피로 이렇게 문 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함으로써 그 이제 죽음 그 사신이 그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렇게 건너뛰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천문학적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왼쪽에 지금 이미지 보시면은 그 위키피디아에서 그 패스오버와 관련된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시면은 Ancient Lamb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대의 그 양을 희생시키는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전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죠? 그 구세주의 피로써 뭐 세상을 구원한다 뭐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역시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었던 것이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참고로 그 유대교에서도 유대인들도 그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쓰거든요. 그 전통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오버의 기간이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오버가 언제 있었냐면은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그러니까 한 9일 정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됐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바로 춘분이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춘분 패스오버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sacrifice of the lamb at this period was practiced by the pagan Greeks, who regarded the vernal equinox as the annual rebirth of the Savior God. 자, 그런데 바로 이 기간 중, 다시 말해 유대교에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천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넘어가는 그 시점. 자, 그 시점에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교도들도 이 기간을 기념을 했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바로 춘분, 그죠? The vernal equinox. 그 3월 21일 경에 떨어지게 되는 그 춘분이
구세주가 부활하는 날로 여겨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들은 역시 이 시점에 양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양자리 시대에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했었던 이제 이교도들이 바로 이 패스오버 기간에,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무관하게 양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양이 곧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곧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는 태양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신은 이제 항상 구세주인 거고요. 구세주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뭐 세상을 구원한다, 뭐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 패스오버라는 것도 그 물론 유대교 전통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 원래는 이교도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부활절도 마찬가지고요. The ceremony of Easter is the perpetuation of pagan equinoctial rites. 자, 부활절 역시 춘분을 기념하던 이교도들의 전통이 이제 계승되어서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있게 된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부활절이라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 떨어지느냐, 그것만 주제로 가지고 한번 그 영상을 올렸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이미지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패스오버와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자, 이제 왼쪽에 이미지가 바로 그 출애굽기에서 나왔었던 장면이죠. 여기 지금 사람이 어떤 그 피를 자기 집의 문 위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고 있어요. 근데 그 피가 이제 양의 피입니다. 약간 좀 끔찍하네요. 그 어린 양, 어떤 양한 마리가 이렇게 쓰러져 누워 있고, 그 옆에 칼이 있고, 그죠? 그래서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바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문 위에 이렇게 뻘겋게 칠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집들은 이제 사신이 구약 성경 시절, 그 출애굽기 당시, 장자의 죽음을 취하러 온그 사신이 이런 집들을 이제 패스오버 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꼭, 뭐 제가 이거 수차례 강조하지만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어떤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도 그 일종의 우화라는 점, 네, 그죠? 이제 양, 희생양의 개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우화라는 개념이에요. 우화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어떤 그한몇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재현한다고, 이게 뭐 유월절 재현인지 모르겠지만은 막 이렇게 양 잡아가 무슨 여름 성경학교인지 뭔지 그런 거 애들이 있는 데서 그 양인지 염소였는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칼로 갖고 이렇게 죽이는 막 그런 의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실제로 그렇게 하라니까 아니에요. 네. 이유 없는 사륙은 진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좀 그렇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심벌릭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유월절의 그 전통적인 의미, 그리고 뭐 이제 천문학적 관점에서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유다에 대해서, 자, 이 신약 성경이라는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삶이라는 그 우화 속에서 그 유다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이냐, 심볼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소리 들렸나요? 아, 모르겠다. 네. 자, The place of Judas Iscariot in this mystery drama has never been clearly set forth. 자, 이제 그 맨리 피어시 저자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일종의 신비주의 드라마, 신비주의 연극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서, 이 신비스러운 드라마 속에서 유다의 위치, 유다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명확하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그 해석이 다르고, 이제 그 명확한 그 역할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the word Iscariot means a man of cities. But this does not clarify the problem to any great degree. 자, 일단은 가롯 유다. 가롯이라는 말이 이제 영문으로는 이제 이스카리옷이거든요. 가롯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 자체가 man of cities, 도시의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저게 무슨 뜻이지? 왜 유다가 도시의 인간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라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돼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 유다가 그 도시의 인간인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것 같아요. 자, Judas betrayed his Lord for 30 pieces of silver
But a clue to the facts is to be discovered by carefully comparing the various accounts of Judas contained in the New Testament books. 자, 이제 잘 알려져 있듯이 이제 유다는 그 예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예수를 배반하게 되죠. 은화 30점에 예수를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이제 음모를 함께 꾸며가지고 이제 은화 30개를 30립 점을 받는 대가로 이제 예수를 이제 넘기죠. 네. 자, 그래서 그 유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신약 성경에 그와 관련하여 기록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이 이제 예수고 오른쪽에 약간 시커먼 피부를 가진 유다가 지금 예수의 뺨에다가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무리가 왔습니다. 이 무리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와 유다하고 이제 그 음모를 꾸몄었던 그 자들. 자, 그런데 그랬더니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있는데 저기서 이제 막 그 사제들 그 기독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그랬더니 유다가 일어서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아, 내가 지금 누가 저들 중에 누가 예수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자기 스승인 예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키스를 해요. 뺨에다가. 자, 그러니까 키스를 함으로써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자가 바로 당신들이 그 잡아가고자 하는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 그래 유다, 나의 제자 유다여, 내가 나에게 키스를 함으로써 나를 팔아 넘기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맞춤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고 나서 그 예전에 아마 구약 성경 때인가요? 그때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었던 그 파우스트의 한 장면이 그리고 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자, 파우스트에서는 이제 메피스토폴레스라는 악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악마가 주인공 파우스트를 이렇게 바짝 이렇게 이제 밀착하면서 그죠? 마치 키스하듯이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모로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메피스토폴레스의 모습입니다.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그 유다가. 지금 왼쪽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그 뿔 달린 악마가 그렇죠. 주인공 곁에 이제 바싹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유혹을 하고 그죠. 자, 오른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게 턱도 뾰족하고 수염 나고 이게 광대의 모습이죠. 광대. 그리고 이제 오늘날 서양 트럼프에서 이제 계속 있는 그 조커 배트맨과 배트맨 영화에서도 조커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그 유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악마, 사탄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이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그 유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 John 17:12, Judas is called the son of perdition.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유다를 son of perdition, 멸망의 자식이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만 뭐 멸망의 자식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멸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다는 곧 죽음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In John 13:27, it is written, Satan entered into him. 요한복음 13장 27에서는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유다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 그 전 구절을 이제 잘렸는데 무슨 뭐 대가를 받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마치 그
빙의한 것처럼, 그죠? 포세션 한 것처럼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가 이제 결국 사탄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in Matthew 27:5, Judas, after betraying Christ, cast down the pieces of silver in the temple and departed and went and hanged himself. 자,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를 배반한 후에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죠? 그 스승을 판 대가로 받았었던 그 은을 이렇게 냅다 성소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때는 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유인가 보죠. 근데 뭐 하여튼 뭐, 왜냐면 목적 달성했으니까 예수를 이제 잡아들이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구절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다가 그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죠? 그 양심의 가책 이런 거 느끼다가 결국 자살한 거, 목 매달아서 자살한 걸로 이렇게 대부분 알려져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Acts 1:25 tells us, Judas by transgression fell, that he might go into his own place. 자,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자, 근데, 그러니까 유다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 그죠? 봉사, 그 남을 섬기고,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이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그 충실히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버리옵고, 그죠? 그 책임을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보다 조금 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그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Acts 1:18 states that Judas purchased a field with the reward of iniquity. It further adds that he died as the result of a fall. 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자, 그러니까 이제 불의의 삭, 예수를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그 부당하게 얻은 그 이익, 은화 30점. 자, 그거를 그냥 집어다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밭을 샀다고 돼 있어요. 그죠? 특이하게도. 밭을, 땅을 샀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좀 약간 끔찍하죠? 어떤 사고를 통해가지고, 그죠? 몸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죠? 넘어졌거나 어디서 추락을 했거나, 그냥 곤두박질 했다고 돼 있고, 영어로는 이제 f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s a result of a fall.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이 아니라 꼭 마치 사고사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 fall이라는 단어입니다. fall. 이거는 fall이라면 이제 추락하다, 그죠? 이게 넘어지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제 추락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fall 하면은 이제 fall of man. 그 인간의 추락 또는 타락. 그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다뤘었죠. 인간이 원래 영적 존재였던 영적 존재였던 인간이 그 사실을 망각해가지고, 그죠? 그냥 동물처럼, 동물과도 같은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네, 자꾸 이게, 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fall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다는 원래 예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영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다시 동물과도 같은 상태로 이렇게 추락을 했었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한 다섯 구절을 살펴봤는데, 그 유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목매달라 죽어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서 또는 이제 넘어져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저그 은화를 어차피 그냥 버렸다는 말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무슨 밭을 샀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미지 몇개 보겠습니다. 여기서 Judas hangs himself, Matthew 27. 그래서 이렇게 목매어 자살하는 가로 유다다. 네. 이거 약간 오타난 것 같네요. 네. 아이고, 이거. 네. 출판사들이 오타나면 안 되는데. 네. 여기서도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왼쪽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그 나무에다가 자신의 목을 매달아서 이제 죽는 유다의 모습이고, 또 오른쪽에는 그 성경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곤두박질하여 펄을 통해서 이제 죽는 가롯 유다가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막 창자가 튀어나오고 아이고 약간 끔찍한 너무나 리얼한데요. 네.
자, 그래서 그 계속해서 한번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To these somewhat contradictory remarks, we learn that the gospel writers were not very sure what did happen to Judas. 자, 유다에 대한 기록은 이제 복음서, 그 성경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이게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 페이지 봤듯이.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 저자들도 그가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그의 그 유다라는 인간의 그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었다. 또는 어떤 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었다. 뭐 이렇게 약간 혼란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의 내용, 이거를 좀 심볼리즘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그 모든 것이 그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우화라는 것. 그 안에 이제 가르침을 품기,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화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유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It appears that Judas is the Egyptian Typhon, Job's Satan, and Scandinavia's Loki. 자, 그러니까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결국 이 유다는 그 사탄 역할이에요. 이 신약 성경 복음서 예수의 삶이라는 이 거대한 드라마, 신비주의 드라마에서 이 유다는 항상 그 악당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타이폰 또는 이제 세트, 그죠? 그 이제 호루스를, 구세주 호루스를, 이제 적대자인 그 타이폰 또는 세트의 역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었던 욥기 있죠? 욥을 괴롭히는,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사탄의 역할. 자, 그리고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그 악당 있죠? 로키. 로키에 해당되는 심볼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적대자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에게 온갖 시련을 안겨주고 주인공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바로 적대자다. 그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적대자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He is the personification of the adversary. 그는 바로 적이다, 적. 그 악당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He is introduced into the drama as a symbol of the intrinsic imperfection of all things. 자, 그리고 또한 유다는 모든 생명체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the fall 있잖아요, fall. 자, 그러니까 fall이라는 것은 어떤 높은 곳에 있다가 이제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도 원래 굉장히 성스럽고 영적이고, 그죠? 예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높은 의식 수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죠? 이 사람, 하지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fall 했잖아요, 그죠? 다시 타락을 하게 됐잖아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이런 내가 현재까지 뭐 많은 공부를 통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삶에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고 영적인 삶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다시 정도를 내가 그 정도를 걷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의식 수준이 올라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주의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다처럼 저렇게 다시 추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되돌아보고 뭐 알아차려야 되고 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갑자기 이제 예전에 그 스타워즈 그 강좌 그 5편까지 올리고 아직 6편을 올리지 못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루크 스카이워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결국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그죠? 그 알아차리고 이런 거를 못해가지고 다크사이드로 빠지게 됐고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루크 스카이워커는 항상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알아차려요. 자기가 혹시 어떤 그 삿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 루크 스카이워커는 다크사이드로 빠지지 않고 그죠? 계속 제다이로서 남게 되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겁니다. In the zodiac, he is Scorpio by some calculations and by others, Capricorn. 자, 그리고 점성학적 관점에서 그죠? 그 zodiac 황도대 12자리 중에서 이 유다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전갈 자리 그리고 또는 염소 자리에 해당된다라고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갈 자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염소 자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전갈 자리 하면은 자 이것이 이제 그 타로 카드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타로의 데스 카드에 해당이 돼요. 네. 몇 페이지 전에서 본거 기억나시죠? 그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타로의 데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정갈 자리는 타로의 데스 카드에 해당이 된다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염소 자리. 염소 자리 캐프리콘. 그
그 염소 자리는 또 타로의 데블 카드에 해당이 돼요. 그 악마 카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모로 잘 어울린다라고 할수 있죠. 죽음, 악마. 네, 실제로 이제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죠? 악마가 들어와가지고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He is the backbiter, the destroyer. 자, backbiter. 이게 뒤통수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 등에서, 등에다 칼을 꼽는다. 네, 그게 배신자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전갈이 약간 그 백바이터라고 하기도 하죠. 그 전갈이 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확 쏘잖아요. 그죠? 그리고 he is still preserved in the church as the devil's advocate.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죠?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유다를 the devil's advocate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런 영화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악마의 옹호자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유다는 이제 데스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고, 데블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백바이터, 뒤통수를 치는 자, 등에다 칼을 꼽는 자, 그리고 이제 디스트로이어, 파괴자. 자, 이런 심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다도 그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어쨌든 추락을 한 거예요. 높은 경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경지에 다다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전에 그 영적 그 성장, 의식 수준의 성장, 그런 거를 이제 이게 사다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사다리,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것이다. 자, 그런데 사다리 꼭대기 가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 몇개 살펴볼까요? 그전 페이지에서 나왔었던 그 로키, 그 북유럽 신화에서 이제 악당 역을 맡은 로키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모자 쓰고 있고, 이렇게 이런 옷을 보면은 약간 좀 광대 같지 않나요? 저는 이 이미지를 보고 약간 광대 같다.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커, 그죠? 조커. 배트맨 영화에서도 조커가 나오고, 서양 트럼프에 나오는 그 광대 조커. 그리고 이제 그 파우스트 이미지에서 나왔었던 그 메피스토플레스의 모습과 여러모로 이제 그 유사합니다. 이게 실실 쪼개고 있죠?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조커도 맨날 실실 쪼개면서, 그죠? 이렇게 막 배트맨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타이폰의 모습입니다. 타이폰. 네. 이제 얼굴은 어떤 할아버지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희한하게도 여기 하체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비늘이 있고 이제 물고기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그 진짜 물고기처럼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이제 그 끝에 지느러미 비슷하게 뭐뱀 같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심볼리즘이 나중에 또 이제 그 염소자리 심볼리즘에서 나오거든요.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기서도 또 지금 그 유다를 그 스콜피오, 전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문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태양이, 그죠? 그 사자 자리, 그 하지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다가 이제 태양이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그 12 별자리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전갈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죠? 그이 전갈에게 쏘이거든요, 이 태양이. 그러니까 유다가 마치 예수를 배신한 것처럼 이 전갈이 태양의 뒤통수를 탁 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태양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태양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전갈에게 쏘이는 것을 이제 The Deadly Kiss 또는 Kiss of Death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Jesus kissed by Judas. The sun, 태양이 스콜피오, 전갈에게 또는 전갈 자리에게 이렇게 딱, 그 이제 쏘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Deadly Kiss of Scorpio. 네. 그리고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들은 게 있거든요. 이제 인간이 이렇게 전갈에게 쏘이게 되면은, 일단 물론 무지무지 아프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몸에 이렇게 자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쏘인 자국이. 근데 그 쏘인 자국이 마치 인간의 입술과 같은 모양이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갈에게 쏘이면은 그거를 키스 오브 데스, 전갈의 그 죽음, 전갈로부터 그 죽음의 키스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태양이 그 이제 천문학적 관점 또는 점성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뭐 이렇게 뭐 춘분에 또는 이렇게 동지 때 이게 태어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계속 이제 강해지면서 활동을 하다가 태양의 1년 동안의 일생입니다. 이 전갈 자리에 이르렀을 때 이제 딱 맞는, 저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죽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 캐프리콘, 그 염소 자리. 그 염소 자리 이제 심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염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염소, 그냥 일반적인 염소가 아니라 the sea goa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 염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몸의 앞부분은 이렇게 이제 뿔 달린 진짜 염소인데, 몸의 뒷부분은 이렇게 또 물고기처럼 돼 있어요. 그 물고기처럼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비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맨리 피오시가 이제 다른 어떤 저서에서는, 이게 별자리 책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캐프리콘이라는 별자리는 그 양자리와 물고기 자리가 합쳐진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의 앞부분, 이렇게 뿔 달린 이거 염소 같은 모습, 이것이 이제 사실은 양이고, 이 뒷부분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리와 물고기 자리에를 합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염소 자리는 이제 이중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 염소 또는 이제 사냥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진 동물이고, 반면에 이제 물고기는 그저 바다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두 가지 속성이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려는 그런 속성과 가장 낮은 곳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이제 결합된 별자리가 이제 캐프리콘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염소 자리다. 네.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그 뭐였죠? 여기서 그 타이폰의 모습도 약간 이거랑 이제 캐프리콘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날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사탄 또는 악마 하면은 이렇게 이제 뿔 달리고 이렇게 수염 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염소의 이미지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이 스타벅스 로고, 이 스타벅스의 로고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가 이제 그 캐프리콘을 상징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그 중간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가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익숙한 그 스타벅스 로고인데, 그 옛날 그 심볼은 그 몸의 전체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렇게 잉어처럼, 근데 이제 마치 그 물고기와 같은 이런 두 개의 다리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딱 벌리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선정적이다라는 이유로 지금은 요 하체 부분은 안 보여주고 이렇게 상체 부분만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요것이 있잖아요. 지금 여인의 또는 여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팔 같은 게, 이게 사실은 꼬리라는 거. 좀 물고기 꼬리 두 개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어쨌든 캐프리콘을 연상시키는 그런 심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타로 카드 이제 몇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유다를 상징하는 전갈 자리 또는 이제 염소 자리가 이제 타로 카드에서는 데스하고 데블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토트 타로에서 메이저 아르카나 13번, 15번 두개 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데스 카드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스콜피오 전갈 자리 심볼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이 카드에 심볼이 좀 깊게 들어, 이거 타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심볼이 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오시리스의 모자도 쓰고 있고, 그죠?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을 수고하는 이런 큰 낫도 들고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바닥에 이제 전갈이 있어요. 이렇게 전갈, 그 전갈 자리 심볼의 가장 낮은 상태인 전갈이 있고, 그보다 위에 있는 뱀이 이렇게 있고요. 뱀, 그죠? 그리고 이제 맨 위에는 이 전갈 자리 최고의 그 모습이라 할수 있는 피닉스, 불사조가 있습니다. 네. 그 어찌 보면은 유다는 원래 불사조의 경지에 있었다가 다시 전갈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또 데블 카드, 이것은 이제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요 심볼이 그 캐프리콘, 그 염소 자리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중앙에 이제 염소, 엄청나게 긴 뿔을 가진 이제 염소가 있고요. 네. 뭐 토성의 띠를 상징하는 것도 여기 있고, 그죠? 세턴, 사탄, 이게 전부 다 같은 데서 나온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별자리 심볼리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유다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는데, 전갈 자리하고 염소 자리는 나쁜 별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모든 별자리가 그 이제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어요. 그죠?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별자리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어떤 내가 특정 별자리에 속하는데 나의 별자리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속성들, 좋은 점들을 잘 가꾸고 개발해가지고 이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도 있고요.
그 해당 별자리가 나쁜 점에만 집착 그저 빠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뭐 뭐 염소자리다, 정갈자리다 해가지고 다 배신자고 뭐 악마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타로 카드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거 이두 카드가 꼭 나쁜 카드들도 아니고 말이죠. 좋은 카드, 나쁜 카드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 전부 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네. 이 내가 이제 염소자리의 속성, 장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별자리예요. 그 정갈자리도 마찬가지고. 물론 모든 별자리 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예. 그 장점을 개발하지 못하고 단점에만 이제 집착하면은 이제 물론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거의 본능적으로 death라는 단어 싫어하잖아요. devil이라는 단어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두 카드가 굉장히 이제 재수없다, 재수없는 카드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로 카드 이제 해석할 때도 이 death라는 거 나오면 굉장히 좋은 의미일 수가 있어요. 그 devil도 마찬가지고. 네, 어쨌든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하기로 했지다. 네, 다음 페이지, 요 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자, If the gods gathered in any place or time, Satan was also with them. 자, 신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사탄 또는 악마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뭐 구약 성경에서도 몇번 살펴봤었죠. 뭐 심지어 뭐 욥기 같은 데서도 그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 언제든 뭐 사탄이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듯한,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과 뭐 대화도 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올림푸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하데스가 이제 악마 역할인데, 사실 하데스가 입장에서 약간 억울하긴 하지만은 그냥 다 신들하고 같은 형제예요, 그죠? 예. 신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사탄 악마도 있다. In the Christian mysteries, the disciples were the members of Christ, just as the various zodiacal signs are distributed over the curious figure in the almanac. 자,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그이 12명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상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제 태양신 또는 어떤 우주를 상징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그 존재인데, 그 존재의 여러 개의 파트들이라는 거예요. 그 열두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주 고대에는 그 오컬트 해부학 또는 오컬트 아나토미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인간을, 그죠? 그 인간을 인간이 곧 우주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대우주, 소우주 설명할 때. 인간은 작은 우주라고 할수 있고, 우주는 아주아주 아주 거대한 인간이라고 할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우주와 인간을 그 규모만 다르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그 인간의 육신, 그죠? 인간의 육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천문학적인 개념도 이제 예전에는 활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컬트 해부학, 오컬트 아나토미이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인간의 몸을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뭐 수많은 오장육부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뭐 혈관계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등등등. 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몸의 어떤 부위는 어떤 별자리에 해당이 된다, 어떤 행성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뒤에서 이미지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열두 제자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들이다. 네, 장기 등의 요소들이다. 그리고 이제 고대의 연감, almanac 같은 그런 것에서도 그 연감 있죠? 그책 같은 거. 거기서도 이제 표지에 보면은 그런 테마가 많이 나왔어요. 거대한 인간이 있고, 이 거대한 몸에 여러 가지 별자리 심볼들이 이렇게 그 부위별로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고대의 연감에도 12 별자리가 인간을 구성하는 모습을 테마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자, this figure represents the world or the universe, and to the ancients, the zodiac revealed through its 12 parts the 12 members of the world. 자, 그래서 이 형상, 이 거대한 인간, 이 온몸의 별자리를 이렇게 딱 지니고 있는 이 거대한 인간은 세상 또는 우주를 상징하며, 이 고대인들은 그 12 별자리가 세상을 구성하는 12개의 부위라 여겼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요. 그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우, 그 제우스, 그,
이 우주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에 보면은 별들도 있고 행성들도 있고 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바로 제우스의 몸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곧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작은 규모를 이렇게 축소시키면 그것이 곧 인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거 아마 우리나라 또는 이제 동양 쪽에서도 그런 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은 어느 뭐 어떤 행성에 해당이 되고 그죠? 어떤 기운이 강하고 뭐 간은 뭐 어느 행성 또는 뭐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양에서도 똑같이 occult anatomy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of this 12 full body, one part is straighter to the rest. 그리고 이 12개의 부위 중, 그 예수를 구성하는 12개의 부위 중 하나는 배신자다. 그것이 이제 바로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여기서 지금 뭐 영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몸을 구성하는 12개의 요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이미지를 보면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제목은 The Living Zodiac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인간이 있습니다. 이건 대우주로서의 인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 우주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동물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2개의 별자리들의 심볼입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이게 양이 있고, 그죠? 머리 위에 양이 있고, 첫 번째 별자리죠. 그 다음에 뭐 황소도 있고, 여기 양 옆에 팔에 붙은 것들은 이제 쌍둥이 자리에 두 쌍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있는 뭐 개자리, 뭐 사자 자리, 처녀 자리, 천칭 자리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맨 발에는 이제 물고기 자리, 그죠? 마지막 별자리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이건 아마 더 오래된 그림 같은데, 자, 인간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인간의 몸에 속한 오장육부, 장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인들은 우주를 보면서 인간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의 원칙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죠? 큰 것과 작은 것은 같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하늘을 이해하면, 그죠? 별들을 이해하면 인간을 알수 있는 거고, 인간을 이해하면 별들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역시 이렇게 몸의 각 부위와 이렇게 별자리들을 이렇게 매핑을 시켰습니다. 자, 딱 보면서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아마 그 예전에 어디서 따랐나요? 디오니소스와 타이탄 이야기 했을 때 인간 안에 있는 12 타이탄과 디오니소스 기억나시죠? 그 이제 그 아기 디오 12명의 타이탄이 이제 디오니소스를 아기 디오니소스를 죽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우스가 결국은 분노해가지고 결국 타이탄들을 다 괴멸하고 그 디오니소스의 피가 섞여 있는 타이탄들의 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고대 로마 그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간의 몸에는 그12 타이탄이 상징하는 그 원초적인 본능, 원초적인 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도 있지만 동시에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디오니서스의 피도 들어있다.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개념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12명의 제자가 곧 어떻게 보면은 12명의 타이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12명의 올림푸스 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12명의 올림푸스 신 또는 12명의 타이탄들이 각각 상징하는 그 원리 또는 그 원칙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결국 디오니서스다. 또는 이제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땐 예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인간이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가장 추구해야 될 우리가 가장 높은 지식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뭐 영적인 속성이라든지 나의 감정, 정신 이런 것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처럼 이렇게 육신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것도 많이 있었다. 그런 노력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설명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너무 후반부에 약간 버벅돼서.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유다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다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